시작합시다. 유시님 얘기 좀 해요. 결제는 잘 살고 있다고. 일이 너무 많아서 잘 살고 있어요.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? 네. 다른 회사는 틈이 없으시고요. 그런 것도 있고. 무슨 얘기예요? 잘 살고 있다고. 네.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얘기를 해요? 아까 그랬잖아, 잘 살고 있다고 본인이. 네.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, 자랑을 좀 하라고. 딸 얘기도, 막내 딸 얘기도 좀 하고. 아빠들 막내가 지진원대 교통사고 나면서 아주대병원에 입원했거든요. 막내가요? 네, 막내 딸. 수술을 했어요.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이야? 네, 근데 아니 큰 수술은 아니고. 네. 코, 근데 코, 코, 그 코에 다, 나중에 입을 다 찢어서 꿰매고, 온몸에 다 멍들고, 이제 타박상 설마다 이제. 교통사고예요? 근데 큰 수술 아니에요? 큰 거 아니에요? 되게 큰 수술사고 아니에요? 큰 수술 아니에요? 어떻게? 아니, 뭐, 왜 이렇게 얘기해요? 누가 보면은, 뭐. 그건 아니에요? 아니, 왜 그렇게 얘기해? 본인도 엄청 걱정했으면서 죄책감도 느끼고. 왜, 무슨, 궁금해서 그래요? 아니 뭐 이렇게 주말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닌데. 아 지금 오늘 내일 해야 오늘 내일 해야. 그래야지 큰 수술 같아서. 근데 본인 뭐 왜 죄책감을 느꼈어? 이상하잖아요. 못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걱정하는 마음인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. 다시 얘기해봐요. 다시. 토요일에 막내한테 카톡을 했다가 막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놀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고가 났대요.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. 그래야 미슐링이 얼마나 좀 걱정했는지를 공감을 해줄 거 아니에요. 행방동에서 한대요. 친구 만나러 갔다가 횡단보도에서 그쪽에서 신호 위반해가지고 이제 우리 딸만 다쳤다 그러더라고요. 차에 받친 거예요? 예. 근데 내 딸이 기억을 못해요. 언제 이렇게 떴잖아요. 이렇게 돌고. 무슨 차에 받쳤는지 얘기를 해야지. 버스. 그래서. 그러니까 버스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얼굴을 해가지고 이 얼굴이 나간 거야. 걔가. 근데 이제 횡단보도니까 전속력은 아니고 쓰다가 이제 탁. 이제 된 거지. 그래서. 가보려고 그랬다는 근데 간호병동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면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맨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검색도 해보고 간호병동에 뭔가 막 검색해보고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했는데 애들이 그 막내딸 짐을 이제 로비에다 맡겨놓고 1층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고 자기들도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떡하지? 그리고 이제 수술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전날, 저녁 때, 저는 계속 잔업을 했었어요, 회사에서. 늦게 오는 상황이었고. 근데 막내한테 엄마 내일 아침 7시 반에 수술해요. 그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, 카톡이.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가봐야 되는 했더니 아빠 오지? 했더니 안 온다는 거,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 동의서는 누가 써? 그럼 했더니 이미 썼대요. 누가요? 몰라요. 딸이 쓴 건지 애들 아빠가 쓴 건지 모르겠어. 보호자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오늘 태어나는 것도 큰애가 데리러 간다 그랬거든요. 제가 그러니까 애들 아빠가 있는데 애들 아빠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요. 무릎 수술을 했대요. 근데 뭐 고치 못할 정도인가? 막 식기도 하고 뭐 실밥도 다 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애를 방치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가 몰래 막내가 지하 카페에 오면은 일반이랑 자기도 둔다들면서 이렇게 모르는 듯이 하면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. 그러니까 나는 면회하러 온 것처럼 얘기 안 하고 리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걔는 이제 링크 꽂고 이제 내려오고 이제 한 5분 정도 잠깐 오래는 못 있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만 좀 붕대를 다 감았어? 얼굴에? 근데 다 하고 그냥 코. 여기만? 코하고 입하고. 여기만?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, 얘가.
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입을 잘 못 움직이고 근데 코는 손으로 다 틀어 막아놨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. 그러니까 애가 잠도 앉아서 자야 되고 누워있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애가 3일을 그렇게 고생, 거의 한 나흘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애가 말도 못하고 수술하고 나서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카톡으로 막 엄마나 강제 다이어트 아무것도 못 먹어 지금 배고파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내 온몸 다 뭉들고 근데 뭐지? 얘가 이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대요, 코를. 그러니까 코를 왜 수술해야 되냐면은 이제 코에 이제 금이 다 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술 정확하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술을 해놨는데 모의 코 모양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됐대요. 아직 저도 못 봤어요. 군대 푼 걸 못 봐가지고. 근데 그것 때문에 모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서는 한번 수술도 하라 그랬대요.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언제 수술하니? 그랬더니 엄마 나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하기 싫다고 또 카톡이 온 거야 어제. 그래가지고 그래 또 많이 아프고 힘들었구나 이제. 근데도 마음이 불편했죠. 회사 때 일하면서 걱정되고 연락 안 되고 그러면.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럴 때 연락이라도 하고 내가 버텨주고 돈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있어주는 게 애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 저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사실 무다시님이 생각이 났어요. 왜냐면은 저도 그때는 그때까지는 같이 버텨준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. 근데 어쨌든 무다시님이 계셨으니까 계속 저도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 그것처럼 나도 애들한테 누다시면서 그렇게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감동인데? 얘기는 안 했어? 아니 블로그에서 살짝 보긴 했는데 뭐 이해 직접은 통하는데 좋은데요? 그래서 예전보다 좀 자책은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큰애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. 큰애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 안 좋은 얘기를 저한테 안 해요. 근데 큰애가 통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걔 지금 수술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지가 지가 그 뭐지? 간호병동? 간호병동 그 돌봐준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좀 부탁을 하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걔한테 말도 못하는 애한테 너왜말안 하냐고 다 그쳤대요. 네가 말하라고. 그래서 큰애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전화도 못 받는 애한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걔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냐고.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? 아빠가 그 일을 해줘야지. 그러니까 이제 걔가 웬만하면 아빠 욕을 안 해요 저한테. 근데 걔가 전화해가지고 전화했는데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소리상해가지고. 예전에도 길거리 애들 버리고 갔거든요. 지 화난다고 나랑 싸우고 나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내가 외갓집 식구들 애들 보여줬다고 애들 서울 수원에서 서울 가다가 둘째 말로는 기흉집이었던 것 같대요. 아빠가 내리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갑자기 내려놓고 자기가 가버린 거야. 애들 다 미성년자인데 애들 어딘지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보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버스 찾아가지고 막 겨우겨우 집으로 갔대요. 그러니까 애들 4명 놔두고서는 그냥 혼자서 막 해외여행 다니고 방치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으니까요. 이래저래 많이 바빴어요. 몸도 많이 힘들고 이제 관광님들 다시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일주일이에요. 아, 그러게요. 뭐, 민망했죠? 네. 그 얘기 하시니까 민망해요. 뭘? 왜 얘기를 줄줄해요, 그러니까. 아니, 왜 얘기를 계속해. 어디서 끝나야 돼? 좀 아까 전화했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어. 아, 그래요? 전화는 쓰레기인 거고 다 아는데 뭐. 나한테 좋다고 했더니 왜 반응이 없어요? 들으니까 좋다고. 아, 저도 좋아요.
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는 게 그게 최선이야, 애들 위해서. 돈도 만들어서 주고. 막내가 몇 살이에요? 지금 20살. 아니 그러니까 아직 막 나이로는 19. 되게 노래적이었다. 그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? 네.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. 작년에 취업해가지고. 근데 걔가 옛날에는 네. 그 걔 같이 만나도 미셸만 별로 표현도 안 했었잖아요. 몇 년 전에는 말도 잘 안 한다고. 사춘기 때.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. 아프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랬나 보네요. 되게 반가워하다는 거. 그럼. 막내가 학교 가기 전에 헤어졌다고요? 네. 7살? 5살이었어요. 이제부터 잘 해주면 돼요. 이제부터 잘 해주면 되지. 그래서 애들한테 고마워요. 애들이 또 차갑게 대해주고 막 하니까. 큰애는 진짜 띡띡거리거든요, 저한테. 네, 이해는 돼요. 그 둘째도 데리고 살면서 둘째하고도 좋고. 다들 열심히 살고. 다들 열심히 살지, 딸들이야, 진짜. 그러니까 애들도 제가 계속 직장 다니니까 별거 아닌데, 그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유, 그럼. 그게 별거 아니다, 생각해. 남자도 다 다녀.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, 저 회사에서. 남자처럼 돈을 많이 버는 회사도 아니고. 아니, 꼭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꼭 뒤에 안 좋은 얘기를 갖다 붙여야 돼. 진짜. 당연히 엄마가, 아빠 성격 아는데, 아빠랑 살다가 버티고, 나갔어도 계속 챙겨주고, 엄마 열심히 사니까 당연히 애들 열심히 살지. 고맙죠. 그래서 안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. 오래 살아야겠네. 네. 그래서 안 죽고 싶어요. 그래서 계속. 그리고 진짜 변한 거 하나 또 있어요. 저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살도 많아지고 뚱뚱하고 내 외모는 많이 늙고 이제 그랬는데 예전에 그런 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때 예전에 상담할 때 누가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. 제가 이 기미 때문에 신경쓰여서 마스크 벗기 싫다거나 막 그랬었어요. 근데 한번 대표님이 저한테 아, 세상 하나 보면 일하다 보면 기미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지. 근데 그때는 그냥 그 말을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었는데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, 이번에. 그래서, 그치, 내가 열심히 살았어. 내가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고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나도 나 스스로한테 이제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고. 외모도 예전처럼 뭐 아주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런 것만 하진 않고.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. 자네 요즘 미장원도 안 가나? 머리도 그게 뭐 흰머리도 많고 머리도 밀지 않고. 그래서 아 너무 바빴어요. 그냥 그런 거 말았죠. 그래서 또 좋아졌어요. 그런 것뿐만 해서. 되게 보기 좋네요. 그래요? 아, 스스로한테 뿌듯하다고 하니까 정말 좋다. 그때 스프님이 처음 봤을 때 옷 보고 머리띠 그 머리띠였어? 나이 안 맞게 안 하고 엄청 멋있어. 조직 검사 얘기도 하고. 아, 근데 검사 결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요.
갑상선? 네. 공부했어요. 피검사를 하신 거예요? 아니, 피검사는 아니고 근데 마취해가지고 여기 울썩 뽑아내고 피검사를 먼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. 일단은 혹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먼저 암 때문에 먼저 본 거고 몸 기능으로 봐서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회사 언니도 얘기 들어보니까 증상이 저랑 똑같더라고요. 그 언니도 갑상선 알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약만 먹으면 그건 문제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좀 머리 잘라가는 거? 해주시는데 제비처럼 머리를 한 거예요. 아, 나 계속 얼굴에 살이 붙으신 것 같아요. 한 20년은 더 살아야겠다. 막내딸 애들도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러면 봐줘야지 그럼. 손도 얼마나 예뻤어요. 근데 그 체력이 될까? 아니 잠깐 돈 벌었는데? 잠깐 봐주면 되죠. 그냥 걔네 같이 돈 좀 주고 아, 손주도 보려면 돈 있어야 돼. 그럼 열심히 가. 그 오빠가 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. 열심히 살아줘서. 거기 자기 저 회사 이렇게 오래 다닐지 몰랐다고 하면서 내가 근데 맨날 하는 말로 오빠가 아프니까 막 그런 돈 딴 거는 쉬운 일 하고 좀 조금만 벌어도 돼. 그래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러면은 오빠가 손가락 벌어 살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이제 막 이렇게 허풍 치고 막 이러면은 농담인 줄 알면서도 오빠도 좋아하고 너 고생 시킨다고 이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, 그때도. 그래서 서로서로 그냥 나도 이제 작업하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일 잘 못 챙겨주고 막 저녁 따로 먹고 계속 그랬는데 둘째하고도 되게 잘 지내고 우리 신랑도 그리고 둘째도 요즘 자기가 알아서 그때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했고 지금 집안일도 집안일도 다 빨리 깨끗이 다 펴놓고 반찬도 해놓고 이제 정도 해놓고 막 이러니까 서로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잘 지내요, 지금.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. 되게 만족스럽다. 좋았어요.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. 무슨 얘기 없으니 빨리 물어봐.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? 뭐지? 그럼 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야? 아니 간단하게요. 간단하게 회사 바빠서 열심히 일하고 딸들하고 잘 지내고 그 핵심이 뭐야? 핵심이 좀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줘야지. 오래 살고 싶다고? 스스로한테 뿌듯하다고. 아, 네 스스로한테 뿌듯해요. 좋네요. 되게 저분 예전에는 막 되게 힘들다고 많이 하셨는데 좀 밝은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미슐님이 여러 사람한테 좀 희망을 주고 있어.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 저랑 같이 찍은 거 있잖아요. 그 누나신과 함께? 다른 사람 영상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는데 미슐님 거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할 때 그거 있잖아요. 그거 조회수가 좀 조회수가 그것만 높아.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보더라고. 어때요? 본인이 귀감이 돼요, 여러 사람한테. 아,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. 어? 덕분이에요. 얘기 말고. 덕분이에요. 얘기 말고. 어떠냐고요? 신기해요.
그 말도 참 와닿고, 그때 잘 모르는데,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게, 아, 이게 평범한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,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다? 그렇지. 그게 대단하지. 일상 안에서 잘 버티고 살아내고. 계속 해봐야 돼 이거. 아니 미신님은 자기 얘기를 너무 못해. 좀 자랑도 하고, 어? 나를 잘 살고 있다.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. 또 하니까 너무 웃겨. 뭐 웃겨? 빨리 물어봐야 돼. 뭐?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?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? 잘 살고 있다고. 아, 잘 살고 있다고? 네. 좋네. 그렇지. 점점 간단히 요약이 잘 되네. 이렇게 자랑 안 해봤잖아요. 네. 맨날 뭐, 어? 숨고, 잘하고 있어도 표현도 안 하고,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. 서운하기까지 했어? 뭐 엄마한테 사랑 표현도 안 하고, 엄마가 언니들만 챙긴다고 어렸을 때부터 삐지고 안 사랑한다고. 셋째는 뭐예요? 네? 셋째. 셋째 딸. 셋째 딸. 뭐 하냐고요? 어. 직장도 안 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. 야간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. 딸들이 다 열심히 살아? 그게 열심히 살아. 첫째가 몇 살이에요? 일곱이야. 27. 나이 차이가 많지 않네요. 큰애랑 언니랑 7살 차이. 힘들었겠다. 애 키울 때? 날 때? 7살 사이에 4명이면은 그럼 혼자 봤는데. 아, 큰애도 애인 있나요? 네. 다 있나 애인이? 셋째가 없나? 어, 셋째가 없어요. 셋째가? 큰애도 좀 꽤 사줬고, 나이도 있고. 큰애 결혼한 거 아니에요? 큰애도 결혼하려고는 해요, 걔도. 아, 그래? 근데 아직 정확히 둘째처럼 구체적이진 않고. 아, 조만간 삼촌이 나가겠네. 이거 1500씩 주면은. 큰일 났다. 삼촌이 나가겠네. 일 났네. 삼촌은 있잖아, 지금. 와. 삼촌은 뭐 왔어? 다 쓸어놓으면 어때? 또 계속 이걸 또 먹으면 되지, 그럼. 다른 얘기 좀 합시다. 플리님은 지난주에 끝나고 어땠어요? 끝나고요? 지난주 집단에서 얘기해서. 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. 난 지금 생각해. 네? 아니 지금 생각해. 삐님 선물 잘 받았어요. 네. 옥수님이 지금 비웃었어. 생각 안 했다니까. 좀 약간 어이없어. 웃지였어. 또 저 사회점 있어 또 나가네. 부끄러우니까. 뭐가 부끄러워요? 네. 뭐 지난주에 그래도 얘기 많이 했는데, 그리고 공감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어땠는지 물어보시는 건데, 그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었거든요. 그렇게 아니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한 5분, 10분, 30분, 1시간 생각해야 그걸 물어본 건 아닌데. 그냥 어땠냐고요. 감정적으로 기억도 없어요. 그때 얘기했었던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줘서 고마웠었던 기억이 있죠.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? 뭐 어떤 거예요? 내용을 잘 몰라도. 그냥 어렸을 때부터. 네.
자라면서 계속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자꾸 내 감정을 좀 피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, 뭐 아이한테 어떻게 그 위로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, 플린도 그랬던 기억이 있다고 본인 아이한테 얘기해 주셔갖고. 아니, 그 얘기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? 근데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? 아,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, 그걸 다시 돌아보지 않았던 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. 그날에, 그날 좋았다고 기억을 하면서, 그냥, 아, 그렇구나, 그러고서 그냥 또 지나고 아무렇지 않게도 살았다는 좀, 조금, 그게 좀 쪽팔린 것 같아요. 그게 쪽팔릴 일인가?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럼 지난주 한 번 뭐 공감하고 이해받았다고 뭐 사람이 변해야 돼요? 그런 생각을 하고. 그렇진 않네요. 그냥 끝나고 가면서도 좀 마음이 뭐 좋았다거나. 그러니까 그 유다씨는 요즘에 그 뭐 상담 후기 같은 거 달라고 그러시잖아요. 그래서 아, 생각해보면 아, 나 진짜 많이 안 변했고 나는 그런 반성? 뭐 하여튼 그런 자책 그런 걸 좀 했는데 얘기를 좀 해주신 가끔 얘기해주시는 게 좀 편안해 보인다, 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편안해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아,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은 좋거든요. 근데 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지만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부족해 보여요, 제가 저를 볼 때. 어떤 노력을 말하는지. 동금이한테, 제가 동금이한테 뭐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거를 좀 많이 고민해보고 그 감정에 너가 빠져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다 하거든요. 그냥 힘들었어도 그냥 유튜브 보고 덕질하는 아이들 보면서 그냥 헤헤 웃으면 걔는 그냥 힐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다시 또 그 상황이 오지 않냐. 좀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감정을 느껴봐라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.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딸도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. 그러네요. 그 생각할 수 있겠네. 근데 그런 욕심을 그것 욕심 부리는 건가 봐요.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? 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걸 하는 거예요. 이보다 더 잘 어떻게 사는 거예요? 그런가요? 응 어떻게? 그러니까 모르겠어서. 그러니까 그 나는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동금이는 계속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미숙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그거를 깨려면 걔가 좀 변해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동금이가 나처럼 똑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모르잖아요.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동금이님이 뿔리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? 뿔리님도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동금이 현재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동금이 밖에서 잘 못 지내요? 그냥 그 또 친구들하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. 네,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금이 여기 앉으면 동금이 옆에 자리에 다른 애들이 잘 안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나 봐요. 네. 그걸 느낄 수는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더 좀 힘드니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.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. 플리님은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약간 어떻게 놀다 보면은 항상 짝수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혼자 이렇게 있어본 적 없어요? 있어요. 있어요? 뭐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? 다르다고 느끼세요? 그거랑 다르게 너무 동그미가 더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거는 걱정될 수도 있겠어요. 근데 난 좀 또 이게 또
공허하다. 왜? 아니, 별로 걱정돼 보이지 않는데, 어린님이. 저 진짜 걱정을 하는 건지. 전 잘 안 하는데. 감정이 잘 안 느껴지는. 감정적으로도 그렇고. 어린님이 뭘 원하는 건지, 뭘 무슨 마음인지가 저는 모르겠는데. 자꾸 동금이 얘기를 해도 좀 그런데, 예를 들면 동금이가 자꾸 그 미국 살면서 있었던 경험을 자꾸 떠올려요. 근데 그건 괜찮아. 혼자도 너무 괜찮은데, 주변 사람들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그랬을 때 그 경험을 얘기하면은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, 주변 사람들이. 그래서 처음에는 동금이한테 이제 호감을 갖고 얘기를 하다가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. 근데 지금 풀린 말을 하고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어떻게 연결이 돼요?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. 진짜 걱정돼요?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거기서 그 예를 들면은, 아, 진짜 걱정을 하는 거다,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. 나는 근데 조금 더 느껴져요. 막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얘기하려고 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마음이 걱정되겠다. 근데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빨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걱정이 걱정이 죽겠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. 약간 피상적인 거예요. 좀 이랬으면 좋겠다. 했는데 그런 거지. 그것 때문에 막 걱정도 죽겠다 그렇지는 않아요. 플리님의 걱정은 뭐예요? 근데 나는 욕심 같아 보이는데. 플리님의 걱정보다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데서 이거보다 더 잘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그래. 좋겠고. 미시님 따님분 중에는 왕따당한 따님분 없었나? 모르는 건 아니고요. 모르실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. 저 그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거든요. 아니 근데 저 왕따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. 뭐 놀던 물이 완전히 확 튕겨 나간 적이 있는데 저 잘 살아요.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더니. 왜? 웃는다고요? 어? 아니. 모르겠어. 플랜님이 진짜 걱정하는 게 맞나? 아니 수프님에게도 수프한테 얘기를 하죠. 왜 그게 가만히 있어요?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왜 반응을 안 해? 질문에 이 질문 대답 좀 해주세요. 그렇게 왜 그랬지? 그랬네요 제가. 내가 하려던 질문이었는데 왜 루카님한테 반응을 안 하냐고 왜? 나 저한테 관심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는군요. 약간 벙찌는 느낌이 있어요. 아, 유카님이 계속 신경 써주면서 훌리님한테 계속 나는 그냥 왜 이렇게 헛소리를 계속 하나. 쓸데없는 말을 왜 하지? 난 사실 이런 느낌인데 루카님은 되게 마음을 써서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. 반응할 때까지 말아. 아직 루카님 모르나 본데. 아, 뭘 웅이에요, 웅은. 이렇게 얘기해주니까. 표정 좀 봐요. 네? 어? 뭐라 말하고 있잖아요. 아니 뭐 이렇게 날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마워요. 고마운데 이것도 좀 알고 말하는 거예요? 모를요. 어? 모를요.
뭐를? 알고 말하는 거니까. 어. 뭐를 알고 말해요? 뭐든. 진짜 북한님의 마음을 알고. 아, 나는 그렇게 느끼고 얘기한 건데. 그래, 되게 이 대화가 진짜 피상적이다. 나에 대한 얘기를 뭘 더 물어보지도 않고, 끌리는 얘기를 더 하지도 않고, 아, 감사합니다. 잘 받았어요. 이러고 끝나는 느낌이었네. 그리고 이것도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님이랑 수플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면? 이러고 넘어갔을 얘기? 우카님의 그 왕따는 어떤 거였었어요? 저요? 저는 그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? 궁금해서요. 왜 뿔리랑 그게 왜 궁금해? 다를 것 같아서. 응? 그게 왜 궁금해요? 아예 그 궁금해요. 얘기를 아까 했었으니까 저도 궁금을 하잖아요. 아니 그게 왜 궁금해?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? 아니 이게 참 아니 이게 나는 진짜 나만 미치겠는 거야? 아니 맥락이 있잖아, 훌리님. 본인 얘기를 하다가 본인한테 피드백을 준 거야. 근데 본인이 루카님의 상황을 질문한다고요?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? 이상한가요? 존나 이상하지. 그러니까 그냥 왜 얘기를 반환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아까 끄집어 온 거 아니에요 지금은? 궁금하기도 했고. 아니 그 궁금한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. 루카님이 본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. 무슨 얘기 이해돼요? 아, 제가 제 힘든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. 플리미한테 뭘 전달하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그럼 그거랑 연결지어서 루카님한테 질문하거나 그거 연결지은 감정이나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그냥 어, 루카님 그런 일 있었어요? 그때 어때? 이 질문이 지금 맥락상 맞? 이해가 됐어요 지금 스플린 얘기가?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해가 됐다고?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말을? 내가 맥락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. 너무 말만 들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플리님이 질문했잖아요. 루카님이 만약에 이제 얘기를 했어. 저 이런 일 왔다 당했어요.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? 그 다음 대화가 없는 거야? 뭐라고 할 거야? 그럼 뭐 아 루카님 힘들었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? 뭐라고 해야 돼요?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을 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대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스플린이 하는 거예요. 어, 왔다 갔다 하고 어, 그거 가지고 그랬어? 근데 나한테 무슨 마음이야? 야, 그러니까 뭐 좋다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쭉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딱 집어가지고 이건 갑자기 뭐야? 그러면 어? 그럼 뭐래 뭐 하려고? 그러니까 이제 동급이도 플리님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. 이해돼요? 본인 아까 그랬잖아. 동미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미국 얘기하자고. 누가 이제 미국에 살려고 어? 그랬어? 야 나도 미국 간 적 있는데 그럼 네 친구가 넌 어땠어? 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미국 갔다 왔거든? 그럼 친구들이 뭐지? 본인이 그러잖아 지금. 어때요? 이해는 돼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이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돼. 첫 번째로는 이해가 돼요. 이것도 있지만 어, 누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좀 기분이 나빠요 라든지 어? 누나님 지금 뭐 마음속으로 좋아요 라든지 이 두 가지가 계속 돼야 된다고. 말의 내용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걸 가지고 끌고 가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가든지 어때요?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내가 미안한 그랬다면서요. 감정을 섞어서 네 감정에 빠져들어서 얘기를 해봐, 생각을 좀 해봐. 얘기했잖아요. 말 좀 해. 이렇게 좀 똥 씹은 표정 하지 말고.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. 동동이한테 그 시켰던 지금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어 지금.
근데 저라면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유다심님한테 이런 피드백 받으면 아 그런가? 바로 이해가 안 돼서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왜냐면 약간 저도 비슷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.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면 근데 뭐 이게 그렇게 그런 건가? 이렇게 심한 건가 하면서 좀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저는.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다고도 안 하신다. 어쨌든 그런 것도 되게 좀 신기하네요.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뿔리님의 그 마음 잘 이해가 안 되네요. 표정 좋았어. 지금은 어때요? 들으니까 또 지금도 그래야지. 아, 또 이해가 되네요. 또 이러지 왜? 두 가지를 계속 같이 하라고요. 이해가 안 된대. 그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. 이게 어렵나? 어려울 수 있지. 왜? 응? 어려울 수 있죠. 아니 말하는 자기가 잘... 아니잖아. 네? 그것도 이해해. 아, 호수님은 좀 이해가 돼? 전 조금 이해돼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? 맥락을 저도 잘 파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호수님은 감정이 좀 있잖아. 얘기 들었을 때 감정이 올라오긴 하잖아. 네, 좀 보통 피드백을 들으면 대부분 기분이 나빠요. 그렇지. 네. 마음에 들어. 네, 왜? 마음에 들어. 그런가? 아니 머리로는 한 1분은 이해는 해지만 아 근데 뭔가 그렇지. 잔소리 들었으면 기분 나빠.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, 저는. 그래서 본인한테는 집단은 원투쓰리가 있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없으니까 계속 얘기가 공허하고 헛돌리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고요. 또 그 들으니까 또 이해가 또 되는 문제를 쓰다가 두 가지를 하라고 했잖아. 이게 어려워. 말의 내용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느끼고. 자 빨리 감정 또 얘기하지. 기분 나쁘진 않고요. 진짜 꼭 나쁘게 하고 싶다 저런 얘기들은. 역하심적이다. 아, 네. 아니 근데 지금 기분이 나빠 보여요. 알아요? 그래요? 나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. 이 상황이 본인을 두고 여러 사람이 피드백을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.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. 그렇지.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. 좋을 이유는 좀 적지. 그리고 본인보다 늦게 들어온 홍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나 같으면 더 짜증. 아까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진짜 무슨 시... 뭐지? 약간 신경 걸 끊었어? 나 표정이 얘 그렇게 말하네. 빨리 큐. 기분이 나쁘다. 누구한테 제일 기분이 나빠요? 기분이 아니 사람 얼굴을 봐야 얼굴을 봐야 누군지 기분이 나쁜지 할 거 아니야. 자 제일 기분 더러운 새끼. 난 아닐 거라고 본다. 기분이 나한테 나쁜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알겠어요. 그러면 뭐가 제일 거슬렸어요?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 나쁜 거 다 알아. 지금 다 알고 있어. 그거를 넘어서 해보자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이 뿔리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. 그러니까 빨리 얼굴을 보면서 이 중에 누가 좀 제일 기분이 나빴다. 긴장하고 있지? 표정이 다 말해. 이게 내가 막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게. 억지로 해봐 제발. 아 그래요? 제발 억지로라도 해봐. 아 네. 아니 아까 미셸님 얘기했잖아. 미셸님이 상담하면서 너무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억지로 사는 거야. 억지로 살다 보니까 제대로 살아주는 마음도 있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. 거기서 굳이 기분 나쁜 사람이 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? 맥락이 파악이 안 돼 지금?
잘하면 나무님 했다. 개인 상담장 오고? 아니요. 아니요? 나도 숙소. 아. 개인 상담장 오고 계속. 누구 저요? 지금까지. 아니, 아니 이 웃음은 진심이에요? 나 부럽시다. 지금. 루카님이. 아니 웃겨서 웃은 거예요? 민망한 거잖아. 그렇죠. 근데 민망한데 웃잖아요. 이게 진심이냐고. 아니잖아. 본인 삶이 진실되다고 느끼진 않아 난. 근데 갑자기 누가 제일 싫으냐니까 뭐 진심도 아닌데 그거를 억지로. 오히려 지금까지 본인이 살았던 삶이 본인의 감정이나 마음에 충실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. 그냥 참고 견디고 남한테 안소원하려고 감정 차단하고. 또 이해가 됐어? 진짜 이렇게 하면은 진짜 허탈해요. 무슨 뭐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니까 그렇게 내 욕을 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뭐 화를 내냐? 어? 사람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냐? 근데 꼴리님 보면은 옛날에 제 생각이 나요. 저 상담한 1년 넘을 때? 그 정도까지 항상 보면 어색하게 들었거든요. 상담하면서 뭔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은 불편하면은 그냥 해 웃고 넘어갔어요. 근데 그때도 이런 말들을 들었었거든요.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. 저도. 플래닛 보면 좀 약간 그런 걸 보여요. 얘기를 하다 보면 없어졌다고요? 아니 그러니까 내 진심을 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그 어색하거나 불편할 때 넘어가려고 그냥 살짝 웃고 아이 막 이러고 막 뭐, 이랬었거든요 맨날 지금 아시는 것 좀 보세요. 저 초반에 그랬잖아요. 요즘엔 진짜 안 그러시네. 아 제가 초반에 그랬어요. 골라봐요. 뭐가 제일 잘렸는지. 네, 골라봐. 아직 안 골랐어. 아직 안 골랐어? 아유. 그다시는 표현. 호수님한테 물어봐.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?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저라면 네. 짜증나니까 좀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. 좋네. 큐! 짜증나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. 아 잔소리 좀 하지 마! 그러면 되지. 다시 짜증나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. 어 좋네. 감정이 실리네. 어 좋네. 야. 잘하네. 또 이래서 내가 알아서 안 할게 이럴까봐 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. 됐어 혼자 살아 알아서. 그래서 평소 이런 얘기를 못하냐고 묻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근데 왜 짜증을 안 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,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나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야. 감정보다는 그게 먼저 들어야죠.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요. 서로를 걱정하는 건 그러면 누가 얘기했을 때 입쳐갖고 듣기를 바랄 것 같아요 사람들이?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반응해주길 바라지. 그러니까 물론 집단 밖에서는 좀 다르겠죠. 왜 집단이잖아. 근데 좀 해보니까 어떻게 표현해 보니까?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네.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지금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. 나 그만하라 그랬는데 야 너 오늘 나랑 좀 통한다. 너무 어려워. 처음부터 마음에 들던가. 아니 왜 그걸 별로 어렵지 않은데라고 표현해요?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말을 내는 건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과정이 있잖아 블리님. 그 과정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? 고르는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잊어보고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구나. 결과만
하여튼 이렇게 하면 되게 무시당한 기분이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. 마무님도 똑같이 그 말 한 거예요. 신경 쓰니까 그 말에 대해서 화를 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무시당한 기분이 든다니까. 만약에 저도 아까 왕따 당했다. 근데 잘 산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플리님이 왜 그랬어요? 실컷 내 얘기했어. 근데 플리님은 마음 표현을 잘 안 해. 난 되게 진짜 의미 없는 말들 했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. 죄송해줘서 얘기하는 것 같아,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좋아요? 걱정한 거야? 걱정이지. 그래? 빡친 거 아니야? 이거 약간 야, 저거 우리 그거 걱정 안 된다. 너무 너 빡친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나는 걱정인데 말이 또 이렇게 나오네. 어떻게 들렸어요? 걱정으로 들렸어요? 다른 사람은 아니래요. 아 이럴 때는 우리 타야지. 아 좀 화나 보였다. 격양돼서 얘기하니까 그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야. 아니 뭘 또 반응 좀 해. 손 좀 풀어서 뒤로 깍지 한번 껴주지 말고 가방에 잡아주세요. 물리치료 너무 너무 위축됐어. 다리 꽁꽁 풀어. 야, 플린 이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쩌면 남편이 플린님이랑 소통을 하기 싫어서 남편이 그 새끼가 그런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. 어때요? 이 말 들었니? 뭐 또 그런가 생각하시고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지금 기분 나빠 보여. 그러니까 아니야, 혼자 생각하고 있어. 이게 맞아요, 이게 맞아요. 이런 것도 요새 말이 맞는 것 같아.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?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. 한번 생각도 해보지만 그 말의 내용을 얄밉다, 짜증난다. 아마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다 내가 아까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. 이제 이해했어? 대답하세요. 이제 이해한 거예요? 네, 지금 이해한 것 같아요. 아까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.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. 이제 이해한 거구나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고개 끄덕거리지만 말고 알겠으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런 게 나와야지 두 개를 이해한 거지. 네,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많이 볼게요. 짜증났다고요? 네, 좀 짜증나요. 진짜 짜증나고 그만해요. 너무 씁쓸할 것 같아. 나는 근데 남편이랑 문제가 있었고 그 얘기가 내가 이래서 이랬던 거라고? 들으면 엄청 속상하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. 만약에 둘째가 남편 닮았으면 남편 사실 엄청 예민한 사람인 거야. 그리고 회사 와이프 회사 동료들이 아주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서 방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할 수 있지. 잘 생각해봐요. 그럼 그 순간에 만약에 그 순간이라면 전 어떻게 썼어야 되나요? 무슨 뭐? 그렇게 회사 사람들이 와 있는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니 그거를 남편하고 의논을 해봤어요? 그 얘기를 나중에는 해본 적은 있어요. 아니 그때 초대할 때 초대하기 전에는 얘기를 했었죠. 올 거다. 아, 올 거다? 통보? 올 거다? 의논이 아니라 통보네. 통보죠. 아, 그때는 네. 신혼초여서 집들이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이때는 누구, 이때는 누구 이렇게 남편분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. 통보라고 볼 수 있겠네. 남편분 손님도 많이 왔다는 말씀이시네. 그때?
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많지 않았는데 목이 많아. 아니야, 나무님 말이 맞을 것 같아. 좀 예민하셔서. 왜냐면 제가 좀 그렇거든요. 누가 또 집에 오는 거 싫지? 네. 야, 너 나중에 고생해. 저지 그 루카님 직장에서 좀 친해진 분들이 집들이 하러 온다고 했거든요. 그때 처음 그 얘기를 저 들었을 때 저도 뭔가 아 뭔가 좀 귀찮은데 싫지 좀 방에 들어가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루카한테 나 방에 있어도 돼?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우리가 같이 사는데 사회성 좀 있다. 그러니까 도저히 없다다.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집중 초대해 뭐 어떻게 되겠지. 말해놓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. 근데 나타나는데 상의할 생각 못했던 것 같아. 아니 그걸 어떻게 못하지? 그치. 당연히 집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연히 집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행사니까 그냥 하는 거다. 네 의사는 상관없이. 나도 스케줄 따라서 공동이 가능한 건데 그게 어떻게?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스케줄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와야 와도 돼 안 돼?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 생각. 와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이게 나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겠죠 집들이니까 누군가 오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랑 어떤 관계고 만약 상대방이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알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되게 따지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나 직장 동료에 올 거야라고 통보했으면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. 서운하고. 아, 나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. 저는 그랬어요. 그 순간에 네 감정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들어가서 혼자 그러고 있어? 라는 거에 제가 그냥 빡쳤던 거지.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럼 훈련이 나빠. 진짜 나쁘다. 평상시에도 남편이라고? 평상시에도 남편하고 상의 같은 거 안 해요? 그 약간 전체주의적인 사고잖아, 나치즘. 하시죠. 제가 남편하고 상의를 좀 안 하는 편이긴 해요. 요즘에 좀 사이가 좀 좋아져서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남편이 먼저 떠오르고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긴 해요. 그러니까 뿔리님의 생각은 있잖아. 어떻게 공식 행사에 열애가 있을 수 있느냐. 이 생각인 거잖아요. 그 근본은. 네가 불편한 이건 감수해. 그러지. 뿔리님 갑자기 싫어질라 그래. 반 농담인데. 근데 그러면 너무 싫어요.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. 그럴 거란 생각 못 해봤었어요.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. 기분이 어때요? 지금 뭐 미실님이 본인을 평가한 것처럼 그렇게만 받아. 막 반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기분이 나쁜데. 그러니까 알겠다고요.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 그랬잖아요. 기분이 나빠요.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받은 것 같아요. 왜 나한테 얘기해요? 미신님한테 얘기해. 비난받은 거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. 뭘 응응 계속 그래. 그 소리 좀 내지 마 진짜. 네.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빠요.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. 그러고 무슨 얘기를 당황했어? 그래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그래도 얘기해주니까 좋네요. 이렇게 가니까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그래도 얘기해주니까 좋잖아. 좋다 그래요 좀. 네. 얘기해서 좋아요. 근데 어떤 게 좀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이제? 그거는 집들이 그런 거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남편의 스케줄도 있을 거고
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서로 맞춰서 날짜를 맞춰서 조율해가지고 하는 거지 자기 딱 나는 이 날짜에 그냥 온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 하니까 나도 풍부식으로 느껴졌거든요. 근데 내가 남편이라면은 되게 나를 무시했다는 느낌 받을 것 같아요. 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그것만.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.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줄 때. 뭔데요? 내 집이다 생각하지 말고 제 집. 제 말은 기분 안 나빴어요. 저도 막 미신님 싫다, 갑자기 싫어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럴 때 수건 돌려주세요 이래. 잘 그럼 그럼 재밌는 거야.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 저 루크님 기분 나쁘지 않고 이해돼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요. 진심처럼 느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. 아니 근데 나는 이랬으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 남편한테 미안했구나 이 생각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 들어요. 아니 그런데 왜 반응을 그렇게 해요? 그러면은 어?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남편한테 좀 미안하다는 마음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. 그러니까 표현을 좀 해요. 표현을 뭘 반성하고 있다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. 당연히 반성하라고 한 말이야. 우린 반성 이유를 원한다고. 그때는 남편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되게 이상한 애다 생각했는데 제가 좀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얘기 준다는 생각했던 것 같고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. 있어요. 있긴 있어요. 그 아니면 있어요. 근데 남편분 되게 착하다. 저는 그 호수가 호수네 아빠가 자꾸 쟤네 사촌형 결혼식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. 거의 강압적으로. 그니까요? 네. 너무 싫었는데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갔거든요.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싫어서 밥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낯선 사람이니까 속이 너무 역한 거예요. 그리고 막 하여튼 너무 다 싫어서 밥을 퍼서 나 갈래 이러고 나갔거든요. 근데 남편분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? 예민한 사람이면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은 예민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쁘기도 하지. 뭔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한 적이 많이 있죠. 저도 그런 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겉모습이 전에 속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은 걸 되게 괴로워요. 어색한 거예요. 근데 만약에 호수가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거나 이 마음에 대해서 무심하면 저도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. 남편 엄청 잘하고 싶은가 보다. 남편이? 어. 저한테? 아니 모든 장면에서. 아. 어색한 걸 싫어하는. 어. 나 싫어. 어? 싫어. 루카님도 어색한 게 싫다고? 그 막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. 다행이야. 왜요? 그래도 좋은 학교 안 나와서. 나한테 좋은 학교 나와서.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. 어리버리한 모습 보이시죠? 그런 거 좋아하고. 덧칠을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. 기분이 어때요?
감정을 부르면 감정은 두 가지가 있어. 그냥 내 현재 상태, 아, 좀 슬프다, 침울하다 얘기했고,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, 그래도 아니면 시발 짜증난다. 얘기해 주는 건 좋고요. 좀 쪽팔려요, 제가. 훌륭한 쪽팔림이야. 남편한테 물어봐요. 사이 좋다니까. 내가 우리 집단에서 그런 피드백이 있는데 당신 혹시 그렇게 느꼈냐. 아, 내가 당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. 좀 물어봐. 성격 같은 건 본인 둘째도 성격이 나쁘잖아요, 따지면. 그때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다고? 선생님 제대로 가라. 어, 선생님한테 저리 가라고. 선생님이 예쁘다고 와서 이렇게 아는 척 해주려고 했더니만 내가 쪽팔리니까 아 저리 가시라고 선생님 싫어요. 몇 살 때요? 작년에. 작년에? 내가 이제 어? 호수 머리 이쁘다 그랬더니 저리 가요! 어? 어? 뭐라고? 나 선생님인데 학생 신청했더니 저리 가래? 이 새끼 뭐지? 캐릭터 확실한데? 재밌다. 아니 그리고 내담자 경험자들은 꼭 변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. 본인이 누다시엠 상담을 어떤 걸 경험했는지 쓰는 거지 안 읽어봤죠? 몇 개 읽어봤죠. 웃지 말고 지금 왜 이게 웃을 때예요? 공지글을 읽어봤냐고요. 공지글? 공지글 뭘 쓰라는지 읽어봤냐고. 일곱 가지 주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거 읽어봤어요? 아 기억이 안 나요. 했을 건데 기억 안 나. 아 이것도 신기해. 내가 쓰라고 몇 번 얘기해도 그것도 안 쓰고 내가 창갑 있거나 그랬죠. 내가 한 세 번 얘기했을 걸. 근데 왜 안 해요? 질문이에요 이거는. 네. 그렇게 자꾸 바뀌면서 금액이 바뀌는데 그 확인을 다시 하고 보낸다고 까먹어죠. 무슨 말이에요? 오늘도 등급이가 안 왔으니까 또 금액이 또 바뀌잖아요. 그 아니에요. 저는 무슨 말이야? 공지전대로 내면 돼요. 밑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위에 걸 보는 거예요. 왜 밑에를 봐? 밑에는 다음 차수 때 정산하려고 제가 적어놓는 거예요. 응? 아니 지금 대답 좀 해줘. 네. 아, 까먹는 거예요? 네. 아니 자꾸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날 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. 아 내가 지난주 내려가면서 플레이에 돈 보내요 그리고 내담에 써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. 나 같으면 차에 앉아서 먼저 보내겠네. 오늘 308회차야 다른 사람들은 낸 지는 두 달 됐어요. 308회차가 뭐예요? 무슨 얘기예요? 이게 308회차라고? 사례가 지났다. ADHD. ADHD다. 집중력 떨어진다 지금. 집단비를 1회차 때 보통 내요. 그러니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이 딱 끝나자 내가 공지를 올려버린다고. 그럼 바람직한 거는 1회차 시작 전에 내야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. 근데 오늘이 1, 2, 3, 4, 5, 6, 7, 8이라고. 안 낸 지 8주가 지났다. 뭐? 2주 후면 내가 또 내라 그런다고 다음 차수를. 그럼 또 헷갈리겠지? 아, 또 표정 좋아. 이거 나왔어. 이거 나왔는데 내 표정 기억했어. 아니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.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공지가 올라오면 왜 이걸 처리를 안 해요? 밀린 것만큼 내는 건 줄 알았어요. 뭐요? 밀린 것만큼 내는 건 줄 알았어요. 지난 차수 안 나온 거를 내가라고 제가 올리는 거라고요. 네. 이거 올릴 때가 8주가 지났다고. 네, 올릴게요. 이걸 몰랐어요? 이걸 어떻게 모르지? 내가 돈 내라고 얼마 내라고 위에 쓰는데? 아니 보통은 그러면 물어보는데 끝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대체 불리님은 참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사람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참 이상해져. 줄 알았는데. 아니 여기 있잖아. 30회차 8회 결석으로 1만원 추가가 돼서 총 9만원인데 1만 6천원 2월 됐으니까 7만 4천원 입금하라고 동금이.
이걸 모르겠어. 물어보면 되지. 그 사람은 알려줬잖아. 이거 입금하시면 돼요. 아, 그럼 기계적으로, 아, 누다신 이 새끼가 몇만 원 가지고 장난칠 새끼는 아니니까, 어, 써면, 그래, 내면 되잖아. 뿔님 무슨 생각해요? 나라면은, 아, 알겠으니까 조용히 해요. 이럴 것 같은데 계속 듣고 있네. 그렇지 않아요? 두 가지가 또 안 되는 거지. 안 돼요? 얘는 이해하고 있었어, 이 내용을? 얘기 좀 해봐요. 무슨 생각이야, 지금. 무슨 마음이에요. 되게 엄청난 걸 비난을 받은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거였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해요, 그러면. 아니,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.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따로 설명서가 있거나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왜 모르냐고. 들었어도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짜증나요, 한마디로. 응? 짜증나요. 네, 짜증나요. 짜증날 것 같아요. 나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, 지금?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어떠냐고. 근데 쉬운 거 잘 모르겠어. 나한테 물어봐요. 들으니까 어떠냐고. 들으니까 어떠세요? 차라리 나. 그래요? 왜 나한테 모르겠어요? 본인이 둘째한테 야, 너 밥 안 먹어. 너 라면 먹어. 어? 왜 라면 먹어? 방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? 이러고? 왜 나한테 지랄이야, 이게 나? 뭐가 나아요? 대답해요. 짜증나니까. 후자가 더 나은가요? 싸우는 게 더 낫다고? 방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요? 내가 묻는 거야. 남편처럼 입 쳐다는 게 나아요? 애가? 뭐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알면 날 것 같긴 해요. 아니, 애 상태에 대해서 애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, 왜 엄마 나한테 짜증내? 나도 힘들어. 이게 낫냐고. 그게 더 날 것 같아요. 응? 그게 더 날 것 같아요. 확실해요? 그럼 본인은 그렇게 하시라고요. 돈 가지고 얘기하라. 나도 짜증나 진짜. 그건 죄송해요. 더 빨리 이거 이상하게 진짜 단단하네. 어? 그래.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? 반항한 마음? 그건 너지! 그냥 있는 것 같아. 그냥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잘 안 드러내고 계속 생각하고 이러는 게 반항하는 것 같아? 어. 반항한 것 같아. 약간 반항하는 것 같아. 기분 잘 모르겠어.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 사회생활하는 그 뭐 버릇 같은 게 좀 많이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. 회사 생활하면서 뭐 누가 말하면 아, 네, 아,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갔던 습관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기 감정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아닌가. 사실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, 제가 보기엔. 좀 기분 나쁠만 한데, 아니 기분 나쁜 건가?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네, 얘기해줘서 고마워. 난 진짜 모르는 것 같긴 한데 모르면서 아, 잘해야 되는데 또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그러니까.
아, 난 그거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 감정도 안 중요하고. 난 이럴 때 야 너 수건내 나 이 한마디 하겠다. 왜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. 제발 두 가지를 하라고. 두 가지를 루카님 자기 수건 받아놓고 이 얘기 하는 게 쉬울 것 같아? 그 생각 안 해요? 아, 너 수건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마음 쓰는 거야? 아니야. 너 이 나쁜 년. 그거 아니야? 무슨 생각해요? 그리고 제발 그거 고맙다 하지 마. 고맙다 하지 말고 뭐 좋네요, 짜증 나네요 이런 것만 해. 들으니까 어때요?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? 에이, 좋아요. 뭐가 좋아? 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. 누가? 육한님도 그렇고, 호수님도 그렇고, 미신님도 그렇고. 제가 잘 몰랐던 건데 더 알아봐 주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랬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. 근데 좀 아닌데? 이렇게 여지라는 생각보다는 자꾸 왜 공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생각이 맞지. 아, 그런 것 같아. 누가? 플레이님이? 누가 얘기하면? 그게 그 사람이 안중이 없다는 거야. 아, 그래요? 왜요?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보다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공감하는 게 편하잖아요. 그런가요? 공감이 세상에 제일 쉬워. 그래, 이런 면이 반항적이라는 거야.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공감이라 생각할 수 있지? 우리 나이고 주인님 어떻게 거기다 공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? 에휴, 마무리를 합시다. 저부터 하면, 언제 가야 돼요? 아, 저 11시 나가세요. 11시 나가세요? 네. 그러니까 미실미를 오전에 생각하긴 했는데, 저도 일단 되게 좋았고, 블로그 봐서도 사실 좋았거든요. 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, 이렇게 봐서. 개인들 얘기해서 좋았고, 집단에서도 스스로한테 뿌듯하다 그러고 표현해서 좋더라고요. 어쨌든 회사도 힘들고 또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바쁠 텐데 진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. 그리고 저는 뿌리님이면 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또 느껴서 결국에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. 근데 지금은 되게 좀 짜증나고 아 내가 집단 나와야 되나? 뭐 이런 감정도 들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좀 너무 쪽팔리다 이 생각도 들고 아 무슨 좀 저 새끼 왜 저러지? 난 이런 좀 생각들이 이런 감정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걸 다 퉁쳐가지고 아 그냥 날 위해서 해주는 얘기지 하면은 너무 황당해. 그리고 나는 플리님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. 내가 창갑이 되라고 따로도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, 그런 게 그냥 본인은 되게 타인한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게 느껴져.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하고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. 남편한테 좀 남편이 계속 통보받는다는 식으로 느꼈으면 남편 태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네 오늘은. 그리고 아 그리고 다음주는 아까 얘기했는데 제 다음주 못 오잖아 어차피. 다음주 제가 오후 스케줄이 다 취소돼서 다음주는 쉬니까 다음주는 투표 안 해요. 순간 좀 표정 밝아졌다. 오늘 얘기 가장 그래서
진짜 미신이를 못 보는 건 아쉽지. 아쉽지. 섭섭하고. 아니, 그 다음주는? 그 다음주는 다시 투표하니까 투표 이제 해주시고. 우리 투표하지 마. 아, 난 투표 안 하는 거야. 그건 아니야. 왜? 집단원들만. 아, 집단원들이 오고 난 길을 못 하는 쪽으로. 아, 그런 거야? 아, 진짜. 투표했어요? 7명 차네 눌렀더니 근데 나는 동근이가 차네 있나? 투표를? 이게 어떻게 해야지? 그랬는데 얘가 있더라고. 어이없네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저 할게요. 저는 그 뿔리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뿔리님이 그냥 여태까지는 세상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중간에 잠깐 남편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, 애들 문제 있는데 왜 이렇게 뿔리님 힘들게 하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뿔리님이 좀 나쁜 사람인데? 좀, 그러니까 그 남편분 입장에 이입이 조금 된 거예요 오늘. 그래서 저는 그래도 뿔리님 그래 말했잖아요. 약간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이고 성격이 나쁘다고. 전 집단을 안 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. 혼자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대화 안 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하고. 저는 호수보다 먼저 제가 집단을 먼저 하고 내가 마음이 꼬인 걸 아니까 먼저 상대방도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할 줄 아니까 이 정도 소통을 하는 거고, 남편분은 그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쩌면 뿔리님이 이렇게 먼저 다가가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좀 그리고 좀 뭔가 뿔리님이 그렇게 벽치는 순간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사실 좀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돼요. 왜 이렇게 마음 얘기를 안 하시지? 짜증난다, 좋다 이런 게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데 계속 좀 궁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오늘은 조금 뿔리님한테 짜증이 났어요. 근데 얘기는 더 해보고 싶어요. 막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요. 오늘 늦어가지고 미신님이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한 게 전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기분이 좋았어요. 그리고 바빠서 집단 밴드를 못 보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들어와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. 미신님이 글을 안 올린 거 보고 그냥 잘 지내실만한가?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걱정됐는데 이렇게 들으니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ADHD일 수도 있다고 정신과에서 얘기를 들었어요. 거의 확정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는 받을 엄두가 안 나는데 약을 먹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이런 생각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늦게 왔어요. 이상입니다. 어차피 그냥 먹어도 오래 못 먹는데 그래서 일단 먹어봐. 오래 못 먹는 게 무슨 말이에요? 그냥 부작용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.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요? 개인차가 일단 큰데 근데 그래도 계속 오래 먹을 수는 없는 약이에요. 일단 좀 먹어보고 괜찮으면 좀 당분간 먹어도 괜찮지. 일상이 불편하게. 끝. 저 할게.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. 두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.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카가 수건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 쉬울 줄 알아요? 라고 물어보셨잖아요. 저는 그냥 여기서 피드백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떠오르는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나한테 피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. 저한테 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좀 더 반성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발 그 마지막 반성은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좀 보였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? 반성하고 고맙고 어쨌든 지금 남편은 좀 예전보다는 좀 사람이 달라졌어요.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
좀 더 다 저한테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나 이제 좋구나 이제 저 나이 먹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어색한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랑 있을 때 되게 어색한 걸 싫어하고 막 그랬던 거 보면서 되게 감정이 한을 갖고 살았죠. 이해된다.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달라야 된다는 생각은 할 때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. 조금 더 그런 순간에 이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리고 네, 그 위슬림 시작할 때 위슬림 그 좋은 얘기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. 표정 좀 편안해 보이시고. 네, 여기까지 했습니다. 저 하나님이랑 통하면 그 엄마 되게 불편해하셨다 했잖아요. 저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 만날 당시에 남자친구 아빠가 되게 아프셨거든요.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집단을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런 거 진짜 못하고 엄청 하여튼 제가 남자친구가 아빠랑 인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이랬는데 제가 엄청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이렇게 거의 도망치듯이 하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.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고마워요. 되게 좋아요. 저 얘기할게요. 저 늦어가지고 유시민 얘기 많이 못 들은 거 좀 아쉬웠는데 또 되게 오늘 잠깐 얘기하시는 게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시더라고요. 표정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. 그래서 되게 저도 덩달아 좋더라고요. 평소에 예전에는 되게 표정 안 좋으실 때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좋아 보이셔서 좋았고 플린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 감정을 아시는 바로 느끼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라면 저 같은 사람이 말했을 때 기분 나빴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이게 또 뭐야 이거?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어리긴 한참 어리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말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. 그래서 좀 오늘 있었던 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잘 캐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잘 할게요. 저는 미시림이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? 멋있어 보였어요 오늘. 아니 왜냐면 그 어떤 부분이 되게 멋있어 보였냐면 확실히 이렇게 삶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관계나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버텨주려는 거에 집중하시니까 부끄러운 게 많이 사라져 보이세요. 그래서 되게 이 뭐라 해야 될까?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? 아, 이 연륜이 느껴진다. 이 삶에 내 딸 엄마에 대한 이 연륜. 그래서 멋있다. 좀 저는 좀 그런 감정이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요, 하시네요. 그리고 누가가 휴지 던졌어 네 앞에. 이렇게 던져. 더럽냐? 너무 더럽다. 이게 여러분 진짜 안 먹겠지? 물어봐요 좀. 아니 왜 그러세요? 글쎄요 그냥 좀 미신님의 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만 하실 때는
그냥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와닿고 뭐 화만 나는데 미션이 이제 그렇게 딱 이렇게 뭐라 될까요? 관계에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딱 있으시니까 그런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런 뭐라 될까요? 고생을 해오셨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좀 기쁘기도 하고 그런 좀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상태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힘드실 때 다시 꺼내보는 걸로. 이거 아 선생님 이거 좀 이 뭐라 될까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. 선생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우리 괜찮은 사람이 좀 돼보자. 아니 좀 저 좀 봐봐요. 진짜 저 솔직히 진짜 저 솔직히 제가 대학 때 한 결심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뿔님한테 나쁘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뿔리님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제가 결심을 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 혹시 아이희만이라는 사람 아세요? 약간 뿔리님이 그 성격이거든. 시킨 거 하는. 그래서 상대편이 뭘 원하는지 그냥 파악해서 그걸 하는 사람. 근데 저는 그게 그런 모습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 생각해요. 뭐 저도 만일에 뭐 내 마음이나 사람들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그렇게 살았을 테고 근데 어느 순간 아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뿔리님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잖아. 그쵸? 괜찮게 살고 싶잖아. 근데 지금 모습은 너무 그거랑 비슷해. 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좀 같이 나 이거 근데 되게 크게 노력해야 돼요. 그래서 같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동기를 뿌리님이 가졌으면 좋겠다. 근데 이게 또 표정이 뚱뚱해 또 이런 강한 동기 안 생기지. 웃으면 또 싫어하잖아. 아 웃지 말고 강한 의지 강 의지를 가져야지. 아 지금은 내가 별로다 히발. 괜찮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죠. 그래서 이건 저는 뿌리님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. 보통 뿌리님 같은 사람들이 이런데 잘 관심도 없고 잘 안 나오거든. 근데 뿌리님은 계속 나오시잖아 이렇게 욕먹으면서도. 그래서 저는 그 동기가 있다 생각해요. 잘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강한 동기가 저는 뿔리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욕먹는다 생각하면 안 돼. 모르는 게 있잖아 세상에.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. 그거를 부끄럼 없이 배워야 돼. 그래서 저는 그런 동기를 좀 뿔리님을 가지셨으면 좋겠다. 이 마음이 굉장히 좀 크게 들고 그런 동기를 강하게 가지신다면 굉장히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뿔리님 저는 그런 생각 되거든요. 아까도 반응이 좀 너무 이상했는데 뭐라 그랬지? 아까 뿔리님이 네,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유사진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뿔리님이 예측을 계속 하시더라고요. 그냥 다 예측한 거에 대한 반응을 하셔.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측은 하거든요.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거나 이런 아주 짧은 순간에 예측들을 다 하고 살아 인간은. 근데 뿔리님은 그거에만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아요? 이게 맞아요? 제가 예측한 게 맞아요? 항상 이거야. 모든 걸.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멈추려고 해보세요. 예측하지 말고 예측 불허한 거. 그래서 아까 농담하라는 것도 좀 그런 거잖아요.
그 너무 끌리면 예측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. 그래서 그게 틀리면 되게 당황하고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. 네. 그 이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. 그 반응이 있거든. 노현심님이 거의 마지막쯤에 했을 때 플리님이 바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. 나 까먹었다. 나 아무 때 내가 얘기를 잘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늘 잘 안 되나 나이 드니까 이게 나 잘 안 되나 보다. 옛날에는 집단에 했던 거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되나 보다. 그래서 한번 보세요. 진짜 이게 있다니까?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예측하고 누다심님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걸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. 야, 이것 때문에 뿌리님이 안 되는 거구나. 그래서 그걸 좀 멈추고 좀 다른 거에 좀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좀 더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, 뿌리님. 네. 알겠습니다. 저는요, 뿌리님이 좀 이해가 많이, 솔직히 속으로는 많이 되셨어요. 저 집단 초기 때도 저 많이 그래가지고. 진짜 모르겠더라고.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, 아직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한 말을 딱 뱉어놓고 났을 때 이게 옳은 건가? 정답인가? 그거부터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스쿨님 얘기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. 저도. 그래서 한편으로는 블리님이 이해도 갔고 까먹었다. 나이 먹었어요. 네, 나이 먹었어요. 아유, 기쁘구만. 아, 하여튼 이해가 된다는 말 안 해주고 싶었었어요. 내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. 스플램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. 진짜 순간이었는데 아까 전에 딱 보다가 눈이 마주쳤잖아요. 웃고 있는 거를. 근데 이상하게 저도 당황스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드물어가지고 신기했어요. 그 얘기 하고 싶었었고 아까 내가 호순이 나도 아까 표정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아 봤어? 표정 진짜 완전 썩소지? 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. 머리 자르시니까 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도 들고 아직 적응이 좀 안 돼요 저는. 근데 루카님이랑 계속 같이 나오시니까 좋아 보이고 두 분이 결혼하셔도 잘 사실 것 같고 집단이 있어서 좀 든든해 보여 두 분 같이 보면은. 누나수님한테는 솔직히 좀 서운해요. 네, 다음 주? 네. 네. 내상남은? 다음 주 하시고, 그 다음 주에는 집단 안 해도 나오셔서 하세요. 네. 좋아요, 될 거라니까.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건데 이 얘기를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되는 건지 몰라. 집단을 잘할 수 있으면 하세요. 그 상담 중에 제가 갑자기 여행 가시려고 그러자 이렇게 딱 뱉어버렸잖아요. 그때 제가 아차 싶다 그냥 길게 들었었거든요.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그런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측하지 말라 그랬어요. 네. 예측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그때 이미 미쳤었어. 그때 이미 생각했었어. 하고 나서 아차 이거 아니다 그런데 생각 못했어. 괜찮냐고요? 네. 너무 당황했지만 이게 안 그런데 약간 내가 당황했지만 괜찮았어요. 일단 기억하고 노력해볼게요. 근데 루카님은 아까 내가 잘 산다 그랬는데 너무 단칼에 좋아요 딱 그러고 나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. 난 진짜 좋아서 좋다. 그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? 그랬을 수도 있겠다. 뭐가 좋은지 모르고 안 물어. 무조건 좋대. 아 좋지. 잘 지낸다는 좋죠. 그래서 약간 한편을 서운하기도 했고 머리 자르니까 이쁘다고. 약간 좋아해요.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뵈니까. 아시죠? 이렇게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.